쑥쑥 버섯 박사 버섯 키우기 키트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버섯 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 청산버섯 영농조합 김희주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느타리와 노란 느타리, 백색 느타리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발색 팽이버섯, 노루 궁뎅이버섯 이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쑥쑥 버섯이 컸습니다. 보시면 이게 더 컸네. 이 갈색 팽이버섯. 지금 제가 봐도 어림잡아서 한 200개 정도? 200개 정도 버섯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노루궁뎅이는 이 솜털이 뭐 수천 개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 덜 자랐는데 좀 더 자라면 더 크게 자랍니다. 이 팽이버섯은 이 팽나무나 느티나무, 그 다음에 뽕나무, 그 다음 감나무, 이 죽은 부분,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게 팽이버섯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이나 지질, 뭐 탄수화물 같은 게 우수하고요. 면역력, 노화 억제, 그 다음에 질병 회복이 좋습니다. 이 팽이버섯은 음식을 먹다 보면은 몸 안에 염분이 있잖아요. 버섯을 드시면 버섯이 스펀지처럼 그 염분을 흡착을 한대요. 배설을 하니까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통풍 예방에 좋습니다. 이 노루 궁뎅이 버섯은 노루를 보시면 노루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엉덩이가 하얗게 생겼어요. 이 버섯을 뭐 산호침 버섯, 그 다음에 뭐 사자 갈기 버섯, 곰 머리 버섯, 그 다음에 온숭이 머리버섯 뭐 이런 식으로 말도 하고요. 또 노인의 턱수염버섯이라고 합니다. 오순도치 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이 노루궁뎅이 버섯의 효과는 치매에 좋습니다. 이 뇌 속에 있는 신경활수 섬유 조직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항암, 치매에 좋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까지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노루궁뎅이 버섯이 치매에 좋고 기억력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소화불량과 위궤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루궁뎅이 여러분이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팽이버섯과 이 갈색 팽이버섯이거든요. 이 노루궁뎅이 버섯 키우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쑥쑥 버섯 박사입니다. 쑥쑥 버섯 박사. 자,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요즘 문의가 많아요. 집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진화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갈색 팽이버섯과 노루궁뎅이 버섯이 이렇게 포장된 상태로 집에 도착합니다. 재배에 앞서서 이 뒷부분에 보시면 자세한 설명서가 있어요. 이 설명서를 꼭 한번은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이 설명서대로 하시면 버섯 실패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환경이나 어떤 온도 변화에 따라서 각기 재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용하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드릴게요. 이 비닐봉을 뜯습니다. 잘 뜯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비닐을 이렇게 벗겨내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여세요. 이 숟가락으로 이 노루궁뎅이하고 이 갈색 팽이버섯은 약간만 긁어주시면 됩니다. 0.5cm 정도 이렇게 다 긁어내셨으면은 이 안에 있는 잔여물, 텃밭들을 털어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붓습니다. 아구까지 채워넣습니다.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두셔야 됩니다. 최대한 속도가 유지되게끔 1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한데요. 1차 재배할 때는 10분 정도가 최고로 좋습니다. 자, 10분이 지났으면 이렇게 물을 따른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고요. 3일 동안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4일째부터 바로 똑바로 세웁니다. 이 갈색 팽이버섯은 균이 하얗게 피진 않아요. 약간 갈색으로 피고요. 그 다음에 이 노루궁뎅이는 한 7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또 흰색으로 피어요. 이 뚜껑을 이렇게 닫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살며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살며시 올려놓으시되 처음에 균이 발생되기까지 총 7일 정도 소요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루궁뎅이하고 갈색 팽이버섯은 18도에서 20도 정도, 느타리보다는 한 1, 2도 정도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일 정도 지나면 버섯이 좁쌀처럼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이런 페트병, 페트컵, 귀퉁이를 가위를 잘라야 돼요. 1cm 정도 가늘게 자르세요. 겨우 숨만 쉴 수 있게끔 수분 증발과 건조를 막기 위해서 살짝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분무기로 물을 뿌릴 때는 여기에다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고 이 안에다가 적당히 서너 번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라면서도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시고 또 컵에다 이렇게 뿌려주시고 덮어두시고. 노루궁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루궁뎅이도 그러면 7일 정도 지났잖아요. 버섯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7일 후부터는 버섯이 발생되기 시작하는데 반드시 온도가 적정 온도가 되어야만이 버섯이 발생합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더디게 자랍니다. 7일 걸렸던 게 10일 걸리기도 하고
12일 걸리기도 합니다. 모든 버섯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팽이버섯과 노루궁뎅이버섯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습도가 부족하면은 발생이 굉장히 더디고 자라는 것도 더딥니다. 물 주는 것을 더욱더 더 신경 쓰셔야 되고 자주 물을 뿌려주셔야 돼요. 하루에 3번 정도는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갈색 팽이도 지금 15일 정도 지났거든요. 이 정도 자랐어요. 이거 15일 정도 자랐어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 지금 크기가 모양이 다릅니다. 습하게 관리하면 버섯도 많이 발생하고 버섯도 크게 발생해요. 자, 갈색 팽이가 이 부분에서 발생돼서 10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꽉 찹니다. 팽이 버섯이. 좀 더 큰 데로 이제 옮길 때는 이런 페트백이 필요하겠죠? 잘 잘라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네 군데로 자르세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안에서 산소도 들어가고 또 위에서 물을 줄 수 있어요. 위에서 물을 어떻게 주냐면은 가까이 대시고 이렇게 물을 주시면 돼요. 분무기로. 아침에 두 번, 점심때 두 번, 그 다음에 3시에 두 번, 뭐 6시에 두 번, 잠자기 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주면은 버섯이 점점 커집니다. 그럼 버섯이 여기에 꽉 찼을 때는 너무 좁게 자라 비좁잖아요. 그때는 모두 열어주시고 그냥 이 상태로 키우시면 됩니다.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분만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 팽이버섯이 점점점점 커갈수록 대끝 부분이 점점점 검정색으로 변해요. 이건 상한 게 아닙니다. 이건 상한 게 아니고 원래 색깔이 이 갈색이기 때문에 진한 갈색을 띱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마시고요.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컸을 때 이제 수확을 할 건데요. 최대한 싱싱할 때 수확하는 게 좋고요. 자, 수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수확이 되네요.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요리 맛있게 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입안에 식감이 좋아서 팽이버섯 정말 맛있어요. 자, 너무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럼 2차 재배는 어떻게 하느냐? 2차 재배는 또 1차와 같이 숟가락으로 노화된 균을 긁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부으세요. 물을 부으시면 1차보다 물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200ml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2차 때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하루 정도 두셔도 됩니다. 하루 정도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메말라 있던 버섯 균사들이 수분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흡수해가지고 다시 균의 성장을 돕기 때문에 하루 정도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시면 굉장히 2차 재배가 쉬워요. 하루 정도 지났으면 무실 써두세요. 자, 이때부터는 똑같이 처음과 같이 재배를 하시면 돼요. 처음과 같이 다시 이렇게 뒤집었다가 3일, 옳게 세워서 뚜껑만 연 채로 4일, 그 다음부터 이제 버섯이 발생되면 이런 페트컵을 이용하고 이런 생수병, 플라스틱 생수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2차 재배도 굉장히 무난하고 쉽게 재배될 수 있습니다. 자, 갈색팽이는 이걸로 마치고요. 자, 이제 노루궁뎅이 버섯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받았으면 자, 비닐을 제거하고 반드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설명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으세요. 뚜껑을 열으시면 이렇게 노화된 균이 많아요. 이 노화된 균에도 버섯 나옵니다. 근데 완전하게 좋게 나오지 못하고 정상적인 품질이 나와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버섯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아주 이상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균 긁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노화된 균을 제거할 때는 숟가락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딱딱한 균이 이렇게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긁어졌어요. 버리고 자, 털어주세요. 준비하신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자, 부은 다음에 10분에서 30분, 한 10분만 채워두시고 다시 물을 섞겠습니다. 자, 10분 후 뚜껑을 닫으세요. 닫고 뒤집어 놓으세요. 이렇게 3일 정도 머물러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옳게 세워서 한 4일 정도 기다리세요. 그 대신 뚜껑을 살며시 올려 놓으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꽉 닫지 마시고 살며시 올려 놓으세요. 7일째 되면은 균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발생되어 있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뚜껑을 여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페트병, 페트컵, 커피 일회용 페트컵을 이용해서 1cm 정도 자르면은 두 군데만 자르면 됩니다. 너무 크게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덮어두시고 물을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렇게 뿌려주세요. 가정에서 재배할 때 너루궁뎅이 버섯과 갈색 팽이 버섯은 이 느타리 버섯, 이 백색이나 흑색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을 오랫동안 주셔야 돼요. 보통 얘들은 뭐 3, 4일 만에 금방 커버리는데 이 갈색 팽이하고 너루궁뎅이는 한 2배 이상 길어요. 재배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물 주는 시간을 또 길게 이렇게 줘야 돼요. 하루에 3번 정도 주시면 버섯이 발생되고 점점 커져요. 한 10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올라와요. 이 분홍빛깔은 수분이 너무 많고 또 직접적으로 물을 줄 때 분홍빛을 띱니다. 이거는 못 먹는 게 아니고 색깔이 붉으스름하게 변하니까요. 전혀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물 줄 때 이 뚜껑에다만 물 주세요. 이 노루궁뎅이한테 물을 주지는 마세요. 뚜껑에다 물을 직접 주시고 노루궁뎅이한테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너무 물을 직접 주시면 노루궁뎅이가 붉은색으로 변해요. 이 붉게 변한다고 해서 못 먹는 거나 아니면은 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색깔만 과습이면은 붉어진다. 그 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10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요. 이 페트컵 안에 닫잖아요. 닫으면은 이렇게 이런 큰 컵으로 이렇게 옮겨주든지 옮겨주면 좀 더 커집니다. 그럼 이것도 금방 닫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지퍼백 이렇게 벌린 다음에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한번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씌워주세요. 그럼 이렇게 풍선처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기퉁이를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러면 공기 순환도 되고 아주 잘 커요. 그래가지고 버섯이 한 15일 정도 지나면 이게 10일째라 했잖아요. 15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커집니다. 물 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주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들어주시고 이렇게 지퍼백 안에다가 이렇게 물을 자주 뿌려주시면 습도 형성이 좋습니다. 노루궁뎅이에 직접적으로 버섯에 물을 계속 뿌리면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해요. 원래 흰색인데 습도가 너무 많으면 분홍색 변하니까 노루궁뎅이한테 버섯을 직접 뿌리지 말고 이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사방에 뿌려주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자 그러면은 제가 벗겨내고 한번 수확해 볼게요. 수확한 다음에 2차 재배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찌꺼기 버섯의 찌꺼기를 긁어내셔야 돼요. 숟가락으로. 그리고 또 털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노루궁뎅이 버섯 15일 된 버섯들이에요. 15일 된 버섯들입니다. 근데 이 버섯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데 1차, 2차, 3차, 4차 재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영양분 소진으로 인해서 점점 작아져요. 이 영양분이 점점 소멸되니까 버섯이 발생되는 시기도 늦어지고 수확하는 크기도 아주 작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숙숙 버섯박사를 키울 때는 봄, 가을, 겨울에 아주 잘 자라요. 근데 여름에 어떻게 키우느냐? 여름에는 버섯이 잘 안 자라거든요. 왜냐하면 온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에어컨을 계속 키울 수도 없고 외출했을 때 온도를 어떻게 맞출까요? 온도를 맞추는 방법은 이런 김치통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리빙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어놓으시고 이런 버섯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섯을 놓고 이렇게 신문지를 이렇게 덮어주시면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외출 가능합니다. 버섯이 잘 자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습도가 막 올라오고 또 이렇게 보습작용을 합니다. 신문지가 건조하지 않도록 이렇게 마개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외출할 때의 방법이고요. 여름에는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을 때는 이런 얼음병 그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놓은 아이스팩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얼려놓은 물을 넣으시고 이렇게 막아두시면 온도 관리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얼음물과 아이스팩을 잘 활용하신다면 버섯 싱싱하고 또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잘 키울 수 있어요.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서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름에는 아이스팩과 얼음물을 활용하시기 꼭 바랍니다. 오늘 노루궁뎅이하고 갈색 팽이버섯을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창에 남겨두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키우는 것은 거의 다 똑같아요. 느타리나 노루궁뎅이나 이런 뭐 팽이버섯 설명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온도 변화의 차이입니다. 어떤 온도에서 잘 키우는가 또 어떤 습도에서 잘 크는가 뭐 그런 차이인데요. 이 노루궁뎅이와 갈색 팽이는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큽니다. 대가 길어야지 팽이버섯이잖아요. 근데 대가 짧으면 또 가시 크면은 팽이버섯 안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공기 조절량을 잘 해야 돼요. 비닐봉지 기퉁이만 살짝 잘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자르면은 키가 짧아져요. 살짝만 자르면은 대가 길어집니다. 대가 길어져요. 공기 환기가 잘 되면은 버섯 가시 커지고 환기가 적으면은 대가 길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트에서 보신 팽이버섯은 어때요? 대가 길죠? 공기 순환이 잘 안 돼야지 대가 길어져요. 근데 환기를 너무 많이 시키면 대가 짧아지면서 가시 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상적인 팽이버섯을 드시기 위해서는 환기가 좀 덜 되도록 지퍼백에 기퉁이를 조금만 잘라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대가 길어져요. 이 노루궁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습한 데서 이 습도를 잘 유지하면은 버섯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너무 환기를 시키면은 산후침이, 침 같은 버섯이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이렇게 굳어져요. 그러니까 습도가 과습, 좀 과습인 상태에서 이 팽이버섯과 노루궁둥이 잘 자랍니다. 제가 쑥쑥버섯박사 흑색느타리, 백색느타리, 그 다음 노란느타리, 그 다음에 저희 노루궁둥이, 그 다음 갈색팽이버섯, 저희가 5종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노루궁둥이하고 갈색팽이는 재배기간이 좀 더 깁니다. 보통 느타리보다는 2배 이상 기니까요. 또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깊게 관찰하시면서 재배하시면 누구든지 아이들과 엄마랑 이렇게 재미나게 키울 수 있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버섯을 잘 안 먹는 아이들도 이 면역력이 좋은 버섯을 먹으면 기억력이나 또 이렇게 납트륨 배출도 잘 되고요. 신경을 활성화도 잘 시키고 노화 억제도 됩니다. 피부 면역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고 이렇게 느타리 버섯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쑥쑥 버섯 박사를 주문하실 때는 네이버에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쑥쑥 버섯 박사로 검색하세요. 택배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속하게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느타리가 재배가 쉽거든요. 느타리 먼저 키워보시고 느타리를 성공하시면 갈색 팽이버섯, 노루궁둥이 버섯 키우기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쉬운 것부터 키워보고 좀 더 어려운 갈색 팽이버섯, 노루궁둥이를 키우시면 아주 재배가 성공적으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버섯 많이 먹고 면역력 회복, 이 코로나 시대에 재미있는 버섯 키우기 아파트에서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